아삭하고 달콤한 맛을 가진 배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과일인데요. 그 맛에 반해서 배로부터 신의 선물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배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탄수화물과 각종 비타민 그리고 다양한 유기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배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건강상 이로운 점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배와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궁합이 잘 맞아 서로의 영양 성분을 보충해주고 건강에 이로운 조합이 있는 반면 잘 맞지 않아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조합이 있지요.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들의 좋은 영양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고 우리의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음식의 조합을 잘 알고 챙겨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대표 과일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과와 함께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인 배는 펜틴 성분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한 수분이 가득해서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최고로 알려져 있지요.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발암물질을 무려 40%나 감소시키는 엄청난 효능이 알려졌을 뿐 아니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완화 등의 효능이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배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배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몸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배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인데요. 실제로 열이 있을 때 해열작용을 해서 천연해열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분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갈증이 날 때 또는 열이 날 때 드시면 딱 좋습니다. 하지만 속이 차갑고 평소에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은 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계속해서 찬 성질의 음식을 드시면 체온이 떨어져서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요. 혈액 속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에서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동맥경화와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이 차가워지면 소화가 잘 안되고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해지는데요. 배가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소화 자체를 차가운 기운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되고 몸이 찬 분들은 배를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차가운 성질의 배와 따뜻한 성질의 생강은 서로를 보완해 주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몸이 차가운 분들도 배에 좋은 성질을 모두 섭취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부터 기침을 많이 할 때는 배즙을 내서 생강즙과 꿀을 타서 드시기도 했지요. 게다가 배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혈압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답니다. 배와 함께 먹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명절 때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과일이 바로 사과와 배인데 두 과일이 영양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네요. 사과는 배와 당도가 비슷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배와 아삭한 식감의 사과는 함께 드시면 정말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배가 기관지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에 함유된 노폐올린 성분은 폐질환을 예방하고 기관지, 점막이 수축하는 것을 막아서 가래와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의 항산화 물질 케르세틴 성분이 각종 대기오염과 흡연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기관지염의 성장을 막고 폐암과 폐질환을 미리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페틴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칼륨과 페틴이 가득한 사과와 배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꼭 사과와 배를 함께 챙겨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배는 아주 좋은 궁합이지만 반드시 따로 보관해 주셔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물 노화 호르몬인 에틸렌 때문인데요. 사과는 에틸렌을 특히 많이 분비하는 반면 배는 에틸렌에 매우 약해서 쉽게 물러지니 같이 두지 마시고 따로 보관해 주셔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배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배로 만든 가공식품들입니다. 배로 만든 가공식품들 중에는 배로 만든 주스, 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달콤해서 먹기도 쉽고 수분이 많아서 갈증에서 음료로 많이들 찾으시기도 하고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공식품들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요. 이렇게 과다 분비되면 오히려 혈당이 뚝 떨어지는 저혈당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또다시 단 것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설탕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리거나 당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탕을 많이 드시는 것은 피부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인데요. 설탕이 소화되는 동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뭉치게 되면서 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인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성분이 피부에 도움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감소시키면서 주름살이 생기게 하고 피부의 탄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설탕은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여서 결국 치매를 부르게 되기에 건강을 위해서도 설탕을 줄여야 하고 그 시작은 설탕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이나 음료를 줄이는 것부터입니다. 배와 함께 먹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육회를 드실 때 그 위에 배를 올리는 경우가 많지요. 또 불고기나 고기의 양념을 재울 때에도 배를 갈아 넣는데요. 이는 단순히 맛이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영양을 완벽하게 보충해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배는 천연 소화제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고단백 식품인 소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도 도와주는 것이지요. 또 배를 드실 때에 오돌토돌하게 씹히는 식감이 바로 석쇠포라는 물질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최고입니다. 쇠고기는 몸에 좋지만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산성 성분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알칼리성인 배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게다가 배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고기의 탄 부분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의 독성을 없애주니 최고이지요. 앞으로는 꼭 소고기의 양념을 재울 때에 배를 사용하시고 또 소고기 드신 후 후식으로 배를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배와 소고기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꼭 곁들여서 함께 드세요. 마지막 세 번째, 배와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배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도 좋고 수분이 많아서 발증 해소에 최고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많은 수분이 이뇨작용과 모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한 수분 배출이 오히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어떤 좋은 음식이든 적당히 드셔야 하는 것인데 특히 수분이 많은 배와 같은 과일을 저녁에 드시게 되면 주무시는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깨는 경우가 생기니 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잠들기 전에는 배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와 함께 먹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배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가득해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에 배는 암의 발생과 전이를 막는 항암 효과가 대단합니다. 바로 이때 무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배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하여 기적의 항암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배는 혈관 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데요. 이때 무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예로부터 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고 하니 앞으로는 꼭 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세요. 특히 배와 무의 항암과 항음 성분들은 열에 약하니 생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배는 껍질째로 드실 때에 항산화 효과가 5배나 증가하니 꼭 껍질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배와 최상의 궁합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배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